something. 라고 생각을 했죠. 배그랑 옵티 중에 뭐가 달랐나요? 아예 종류가 다른 게임인데? 보자, 주변에 저기 있나? 배틀그라운드 바꿔야죠, 레이아웃. 저기 밑에 차 있는 것 같은데. 하이즈는 샷발이 좋아야 되고, 배틀그라운드는 언패, 은패를 잘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파밍 좀 하고 갈까? 주변에 떨어지는 애들도 없는데 파밍하고 저 앞에 가죠. 여기서 파밍하고 저로 갑시다. 이 차 아 폐차네. 트위치 화질 구려요? 왜? 구려요? 죄송합니다. 트위치 화질 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세팅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화질이 너무 구린가 보네요. 들어가는.. 아니, 아니 입구가 없어 방에. 뭐니? 시작하자마자 소음기인데 쓸모없는 소음기. 눈앞을 정도로 화질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칭찬을 그렇게 돌려서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못 알아들을 뻔했잖아요. 하이즈 같은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입니다. 그럼 배틀로얄? 아, 나 이거 자켓은 나풀거려서 싫은데. 핫식스. 어, 핫식스 안 먹어줘. 핫식스. 핫. 간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멀리서 나중에 나풀거려서 이게 뭐예요? 아까 내가 파밍했던 집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집인데? 템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제발 군대 버리고. 왜 안 주워져? 아니 저기요. 안 주워, 안 주워, 안 주워. 아니, 이렇게는 그 개수만큼 바로 안 주워지네. 극혐이네. 저렇게 끌어서 담는 파밍은 개수 부족한 만큼 나머지 부분을 안 먹어지네요. 그냥 그 탄창만큼 없으면 안 먹어지네, 아예. 아, 뚜껑도 없어요. 불안한데? 아,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게 뚜껑 없고 무기 없을 때 제일 불안해. 왜냐면 헤드 한 대가 좀 뒤져가지고. 아, M4 좋기는 한데.
일단 그 전에 뚜껑 좀 나오면 안 될까? 가방이나? 둘다안 나와서 나 지금 파망, 오케이. 배낭 2레벨. 좋구요. 근거린 샷건이 최곤데. 아니, SKS 이게 새로 나온 총입니다, 여러분. 사기 총. 두 발에 헤드 두 발이면 죽는 총이니까. 스난데 쉽게 말하면 스난데 반 뭐라고 해야 되지? 연발 스나라서 엄청 좋아요, 이거. 스코프만 구하면. 사기까지는 좀 애매하고. 아, 이건, 얘는 이거 안 껴지지. 엄청 좋아요. 반자동 쓰나? 반자동 쓰나라고 해. 와, 뚜껑 없어서 미치겠는데? 눈쟁이님 10만원 안가성비 헤드셋 추천 좀 부탁드려요. 싫으면 말고요. 짐잼젤님 감사합니다. 10만원 안가성비 헤드셋이요? 제가 헤드셋 부분 잘 몰라서 가성비 헤드셋 부분 더더욱 모를게. 내가 가성비 헤드셋을 안 써봤어요. 이때까지 이어폰밖에 안 써가지고. 가성비랄 게 있나? 10만원 안에 로지텍코? 모르겠다. 헤드셋 부분 잘 몰라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뚜껑이 없어. 화가 난다. 너무 불안하다. 머리가 없어서 너무 불안하다. 걸어가다가 머리 한 방 맞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갑바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야, 뚜껑이. 나갈 수가 없네. 극혐이한 길이 어디야? 샷건, 근데 샷건 맞으면 한 방이에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샷건은 맞으면 한 방입니다. 샷건은 근거리에서는 풀파밍이든지 말든지 한 방에 정의 구현시킬 수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자기장이 오고 있습니다. 하이즈에서는 가스가 아니고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범위를 이렇게 좁혀줘서 사람들이 짱박혀 있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다. 이 총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 총의 능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개쎄요. 잘 안 나오는 대신에 개쎄.
중근거리에선 좀 그린데 근중거리 이상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총이죠?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좋은 총. 4배율 스코프만 나오면 내가 이 총의 진가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4배율이 안 나오네요. 보정기. 이 게임 지금은 소음기가 그렇게 효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소음기보다는 보정기가 좋습니다. 보정기가 반동을 줄여줘가지고 보정기가 좋아요. 소음기 어차피 멀리서 들리거든요. 비슷한 거리에서 충분히 잘 들려요. 8배율 거의 끝사거리 아닌 이상 소음기 소리가 4배율 사거리에서도 들리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지금 소음기 계속 써보니까 내한테는 잘 안 들리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멀리 있어도 막 엄청 좋은지 모르겠어. 보정기가 차라리 더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엔 나 소음기 신봉자였는데 내가 쓰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소음기 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고 아프다. 일단 위에 가서 파밍 좀 더 하고 가죠. 첫 번째 자기장이라서 맞아도 안 뒤지거든요. 하이지하고 첫 번째 자기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급 상자 빨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이지도. 다음 자기장도 꽤 가깝네. 호이. 여기 근처에 애들이 없네요. 벌써 33명 나왔어? 왜 이렇게 빨리 늦죠, 애들? 해안가 따라서 가죠? 해안가 따라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기장까지는 맞으면서 뛰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넘어가면 좀 많이 아파요. 두 번째 자기장까지는 맞으면서 버틸만해.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두 번째 자기장까지는. 애들 너무 빨리 죽는데? 애들 잘하는 애들이 많은가 보네. 조심해야겠네요. 차 있고 4배율을 못 구하면 저런 애들 못 잡거든요. 차 타고 가는 애들. 걸어서 가도 되니까 조금 늦게 갈게요. 아, 다 털고 갔네. 제발 하나도 없나? 뭐 하나 남겨두고 갔을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제발 4배율 스코프 좀.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사베르 스코프 하나만. 소음 기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사베르 스코프 하나만. 총소리 들렸죠? 이쪽에서? 보급품 좀 멀고. 자기장 온다. 퀵 드로우 매그넘 저거는 살짝 필요가 없는 게 빠르게 장전할 일이 거의 없어. 그냥 추가 탄창 주는 게 더 나은 게 추가 탄창은 왜 좋냐면 20발이 돼가지고 2배가 되거든요. 근데 탄창 갈아 끼는 속도는 2배가 아니에요. 보트 있는데 보트 안 탈게요. 그래서 퀵 저거보다 확장 탄창이 더 좋아요. 4배율 하나만 나오면 두 개 나오면 더 좋고 하나만 나와도 할만하게. 저쪽 집 있는데 애들 있는가 보네요. 아 제발. 저기 있네. 다운. 이 총 스코프까지 스코프만 있으면 더 좋은데. 아 제발. 아 너 들고 있는 게 없냐? 아 거리가 머네. 차 타고 가야겠다. 소음기 끼고 있는. 다운. 쟤는 들고 있겠다. 먹으러 가자. 잠깐만 붕대 하나만 빨자. 이 총이 좋아요. 제가 잘 쏘는 게 아니고. 오 8배율 소음기. 잠깐 8배율 있었는데 8배율 어디다 꼈냐. 아 저 닦였네. 8배율 너무 과한데? 아까 뒤졌던 애 어딨죠? 아 모르겠다. 그냥 달리자. 가야 돼.
800으로 너무 과한데? 진짜 과해요. 800 없어도 4별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 800은 나 스나 아니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맞출 수는 있는데 800은 너무 과해. 좋기는 한데 나 4별보다는 모르겠어 좋은지. 차라리 그냥 4별 끼는 게 나은 것 같아. 근처 총소리 좀 더 달립시다. 살짝 더 해안으로. 근데 있는 데 뭐 없으면 와 자리 개꿀. 18명 남았고. 저쪽에 총소리 계속 들리는 거 보면 가스 빨면서 오는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위치 가입시다. 굳이 안 좋은 위치 가지 말고. 내 위치 좋은데. 버기 타고 가는 애를 때렸는가 본데? 포지션 좋아. 봐봐, 4배율은 너무 과한 게 애들을 줌에서 보고 싶은데 8배율로 땡기면 너무 시야가 좁아. 4배율은 화면이 안 가리거든요. 8배율은 화면도 가리는 데다가 줌도 너무 땡겨져서 멀리 있는 거 잡을 땐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쟤 자기장이야? 근데 애들 너무 많이 살았는데? 왼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왜 안 맞니? 아 한 대 맞았다. 씨. 8배율은 너무 멀어. 아 못 맞추겠다. 씨. 괜히 내 위치만 덜 들킨다. 다음 가스 좀 더 달려야 되네요.
와 진짜 더럽게 안 맞네. 아 나 8배율 이게 너무 싫어. 맞추기 졸라 힘들어. 너무 먼 거리라서. 스나가 아닌 이상이야. 앞에 보급품 떨어졌고. 내가 맞추기도 힘든 거리에요. 파이베어린. 아, 다리 건너고 달려야 되는데. 저 건물을 일단 먹으면서 끼고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쟤 둘이는 왜 안 싸우냐? 쟤 둘이는 왜 안 싸워? 팀플이냐? 쟤 둘이는 왜 안 싸워? 팀플이야 뭐야? 왜 안 싸워? 쟤 둘이. 싸우네. 총소리 들렸다. 아 개아프네. 내 포지션 너무 안 좋은데? 저기 위에 한 명 있죠. 오, 오, 내 바로 위에 있어. 보급품 옆에. 포지션 너무 안 좋은데? 저기 위쪽에 있는 애를 잡아야. 돌아가자. 5명 남았거든요. 오른쪽에 있다. 자기장 좁힌다. 그럼 쟤 달릴 거거든요. 달리면 쏠게요. 어차피 나도 자기장 범위 아니긴 한데 좀 맞으면 되거든요. 저 앞쪽에 한 명 있고 오른쪽에서 금방 소음기 끼고 쏘던 애 있잖아요. 나올 거거든. 나왔죠? 아 진짜 8배율 너무하다. 어디냐? 쟤 혼자 남았다. 쟤 혼자 나왔다. 몇 킬이죠? 쟤 잡으면 8킬이네.
아, 1대1. 저기 있어. 오케이, 1대. 깔끔. 아.